어 씨발. 어. 와. 대자뷰다. 어 김은별의 대자뷰가 느껴지고 있어.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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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왜? 아버지, 옥체 보존하시며 이 더운 날씨에 항상 항상 밥은 잘 드시고 다니시며 잠은 잘 주무십니까? 이렇게 돈이 걸린 목소리가 들리지? 아이 그럴 리가요. 제가 항상 아버지의 건강을 언제나 생각하시는 거. 아 좋다. 어? 아니 14분 남았지? Here we go! 왜? 아버지 끊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.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건 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도 4년지기 장녀로서.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고? 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아버지의 걱정을 하는 건 이렇게. 무슨 소리야? 여기 태수들이 내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. 그래도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나 이렇게 입 빨린 소리 하는 거 너무 싫어. 하지만 돈이 걸렸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. 원래 삼세판이란 말이 있어. Here we go. 왜? 아버지 항상 어? 손님 잘 챙기고 다니시는지요? 어서 일해라. 잘 먹어. 이 삼복더위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... 그 다이슨 선풍기 이런 것 좀 하나 사줘라. 제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으니 조만간 제가 들고 한번 찾아뵐게요. 이렇게 말 사는 거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? 아니 선풍기를 사주면 생각해볼게. 왜냐면은 여기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의 정성을 내가 무시해버릴 순 없는. 아니 그래도 와빌리지 내에서 이렇게 연락해드리는 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아니 무슨 소리야. 원호랑 누가 대화하실지 또 누가 아니? 아니 그래도 일단 처음에 전화 오는 게 양갱이지 않습니까? 아니 걔들은 실제로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럴 수도 있잖니. 저도 자주 찾아뵙잖아요? 아니 언제? 거지라고 하고 끊어주세요. 거지야! 여보세요? 아버지. 왜? 솔직히 장녀밖에 없잖아요. 한마디만 해줍시다. 왜 장녀밖에 없어? 저기 차녀도 있고 장남도 있는데. 아 한마디만 해줍시다. 그거 한마디만 하면 돼요. 우리 한마디만 해줍시다. 그럼 저도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아이고 좋은 날이네 저거. 어? 아버지? Hello? It's me. 이제 얼마짜리 미션인데? 2만원이요. 2만원에 뭐밖에 없는 뭐 그런 걸 들어야 되는겨? 예. 아 좋아. 없는 걸 설명해주지. 넌 절대 안 합니다. 너가 없지. 넌 싸가지와 싸구가 없어요. 뭐지? 뭐야 이건? 여보세요? 그게 없진 않을걸요?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을 텐데요? 싸가지가 없어요. 아니요! 여보세요?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겠어요? 그게 없지 않을 거예요. 그것만 없진 않을걸요? 양심도 없다고 전해줘. 그렇대. 아니 이런 님이 쌍. 여보세요? 그거 양심뿐만 아니고 하나 더 없을걸요? 어처구니가 없구나. 아니에요. 어처구니는 있어요. 근데 다른 거 없을 것 같은데요? 아니야. 없는 거는 얼탱이가 없구나. 아니 그 포기하지 않아. 여보세요? 아버지 요번에 제가 찾아가면 다 같이 다이슨 보러 갈까요? 그냥 보는 거예요? 아 이게 이제 디자인도 보고 뭐가 더 좋은지도 비교도 한번 해보고 가격대도 한번 보고 하는 거지. 다이슨 선풍기 30에서 80만원까지 돼. 알까 이제 가서 보는 거죠. 이제 얼마나 하나 이제 디자인은 뭐가 더 예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봐서 이제 이건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못 보내나? 아 이제 못 보내죠. 이제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보내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그 보내는 맛이 없잖아. 난 선풍기가 없구나. 그러니까 그 선풍기를 같이 제가 한번 찾아갔을 때 같이 보러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너 악마래. 왜요? 누가요? 어떤 놈이 그래요? 닉 좀 알려줘요. 천사가 말했겠지. 그러니까 닉 좀 알려주세요. 걔 영변 좀 빼놓은 게 닉? 나도 몰라. 이영이 형으로 왔어.
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는 딸내미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아 조심스레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. 그 저쪽 서울의 옛날 살던 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불알이 없어요. 심영 씨라. 안돼. 어 이제 전화가 안 오네. 빨리 방송 구경 가보자. 여보세요? 아버지 정말 저에겐 더 이상 시간이 얼마 없어요. 무슨 시간? 저에게는 이제 모르겠어요. 저는 마지막 입세가 지기 전에 어서 뭔가를 끝내야 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미 눈치를 까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시점에서 내가 깐 건 너야. 아이씨. 여보세요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. 한 번만 부탁할게요. 이제 정말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. 선심을 베푸사 저에게 마지막으로 저에게 little bit, okay? 내가 작은 빚이 있는지 말해달라는 거니? 여기 있긴 있어. 이거 작은 little bit. 요 이미 눈치 깠음 말해주세요 그것. 눈치가 누군데 자꾸 까는 거야? 걔 뭐 왕따 당하는 애니? 아 제가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고 건강을 염려하면서 이제 그런 거. 내가 최근에 휴방했던 날은? 알아요 알아요 그날 알아요 알아요 기다려 보세요. 19일 잠시만 진짜 어제다 어제요. 아버지 이제 죽겠다고 해서 어제 안 꼈어요. 왜 안 꼈어 내가? 너무 힘들어서. 어제? 네.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.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. 저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걸요? 싫어질 리가 없는데요? 아니요 이미 끝났는데 왜 저러고 있는 거야? 끝났어? 뭐 하는 거야? 야 1분 남았어. 마지막이야. 이제 저에겐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. 몇 대 몇? 7대 3? 누가 7? 5 대 5? 오케이. 아 나는 우리 양갱이밖에 없지. 와 진짜 감사합니다. 타임 오버!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. 휴양대 어디까지 밤해지는 거야? 아니 그러면은 36점 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? 휴양대 금이라고 친구. 오 씨바! 오! 와! 대잡이다! 오! 김은별의 대잡이가 느껴지고 있어! 오! 걔도 존나 지 뜻대로 안 되면은 질질 짜기 시작했거든. 아니 어떻게 또 암만 평행세계라지만은 이 자매끼리 또 저렇게 닮았디야. 나 오늘 일기 쓸 거야. 데스노트 쓸 거야. 너는 이제 다 가만히 있지 않겠어. 전화해서 놀리면 10,000원. 왜요? 그래도 이렇게 전화도 해주고 나는 우리 장녀 우리 밤양님밖에 없네. 지금 말하면 뭐예요? 이 마지막 입사는 끝났는데요. 끝났어? 끝났어. 아이고 이딸 죽탱이를 갈겨주고 싶네. 아주 갈겨버린 게 아주. 울지마 바보야. 저게 무슨 짓이야? 진짜 은일라 장마간의 나중에는 방송 키고 화장하는 거 아니냐. 아이 재미없어졌어. 제가 아 이게 예. 원조 개꿀잼이 뭔지 보여드릴게요. 여보세요? 아이 뭐 난 차 사고가 난 줄 알았어. 그래서 뭔 일이니 했더니 이래서 K5는 과학이라. 짱구 에피소드에서 나올 법한 일을 네가 해낸 거야.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 도레다케 주요 이요 상케데